서울 옥션블루가 새해 첫 미술품 조각 투자 청약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상품은 앤디 워홀의 달러사인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 계약 증권입니다. 금액과 발행제 비용을 포함한 7억 원 규모로 1주당 10만 원씩 총 7,000주가 발행됩니다. 지난달 열매 컴퍼니가 발행한 일본 작가 야요이 쿠사마의 작품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 계약 증권이 흥행을 기록하면서 조각 투자 시대 확장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투자 계약 증권 효력 발생 예정일이 줄줄이 이어져 있고 이달 16일에는 투게더아트의 미술품 투자 계약 증권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국내 3호 미술품 조각 투자 상품이 될 투게더아트의 투자 계약 증권은 야요이 쿠사마 작가의 호박을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앞서 열매 컴퍼니가 발행한 상품과 동일한 것 같지만 투게더아트의 상품은 2002년작이고 열매 컴퍼니의 상품은 2001년작으로 크기와 그림 생김새도 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